병아리도 보세요. 이제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네요. 처음에 아주 약하게 태어난 녀석이 있었는데, 저기 조 중에 한 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분리시켜 놨었어요. 따로. 그랬더니 한 나흘만, 3일 나흘만인가? 제가 넣었다 뺐다 했고, 하고 이제 분리를 좀 시켜 놨었거든요. 그랬더니 털이 뽁실거리고 이제 건강해진 거죠. 한 마리가. 뭐 처음에 너무 한 마리가 약하게 태어나시면 분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같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지금 아주 건강해졌죠? 근데 백봉이 순해서 다행히 백봉하고 넣어놨었거든요. 백봉이 그 세레마보다는 순해요, 성격이. 성격도 좋고 소리도 더좀 부드러운 편이죠, 백봉들이. 세레마는 소리가 좋은 대신 좀 날카로운 소리도 가끔 내요. 근데 아무튼 엄청들 잘 먹고 잘들 놀고 있습니다. 지금 물그릇 2개, 닭사료를 갈아주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가끔 그려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건강하답니다. 네, 오늘은 지금 34.5도, 80, 습도가 66%네요. 네.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예쁘죠? 보는 것만으로 그 활력이 넘친답니다. 네, 자주 보셔야 돼요. 병아리는 응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주 보셔야 되고, 한좀 지나면 시간이 발이 스텐망에 맞게 되면, 이제 스텐망 위에 올리게 되면 좀더 안정제도가 되죠. 스텐망에 올리시고도 좀 보셔야 돼요. 발이 맞는지. 혹시 빠지거나 놀다가 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아고, 귀여워라. 요 녀석이 수컷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육축기에 혼자 났을 때 팔짝팔짝 뛰고, 요 녀석, 지금 큰 녀석, 요 녀석이 수컷입니다. 톡톡 쪼기도 하고, 보이시죠? 눈도 쪼고, 발도 쪼고 그랬어요. 근데 다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열, 병아리들이 서열 싸움이랄까요? 다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요 녀석이 수컷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 녀석이 암컷. 얌전해요, 쟤는. 한 마리 얌전하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밖에 나와서도 난로 앞에서 그닥 춥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난로 앞에서 이제 놀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귀엽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얘네는 커도 그닥 많이 크지 않아요. 280g 조금 더 나갈, 응가하고 있어요. 응가했어요, 응가. 또 치워줘야 돼. 휴지로 덮어줘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요 강아지 패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